자격증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릴게요. 우선 저는 훈련사 김동호이고 저는 훈련사 박초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 공연장이 많이 젖어있어서 오늘은 저희 재밌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이 가운데 구간들을 이용해서 아주 짧게 한번 선보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저희 박초은 훈련사가 지금 중량에 있는 진돗개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뼈 다시 한번 돌아. 자, 태양이 옆으로 와서 앉아. 자, 저희 태양이가 가장 먼저 저한테 호흡을 맞춰 듣는 훈련을 따라 훈련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태양이가 엎드리는 동작과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엎드려의 다음 훈련인 기어 훈련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아 이번에 엎드려 다 더 엎드려. 그렇지. 자, 태양 할게. 그렇지, 좀 더. 자, 더. 좀 더. 더. 자, 기다리고. 태양이 기다려. 자, 저희 태양이가 엎드리는 동작과 기호 훈련도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저희 사나이가 선보였던 지저 훈련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저 훈련의 간단한 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저 훈련은 저희 진돗개가 자, 뭔가 표현을 해야 대양이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자, 대양이 5초만 기다려보자. 자, 대양이 5. 대양이 4. 대양이 3. 자, 대양이 2. 자, 마지막 1. 자, 됐어. 자, 저희 대양이가 늠름하게 한번 기다려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빡! 끝까지 쓰러져야지. 자, 됐어. 자, 저희 태양이가 귀엽게 총을 맞고도 한번 쓰러져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태양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앉아. 태양 인사. 그렇지. 자, 저희 태양이가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저희 태양이가 원래 풍력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동작들을 보여드리는데 저희 태양이 예전에 한번 공개된 경험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직접 뽑아보는데 이용하는 개인기를 보여드리고 아쉽지만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태양아, 그럼 바구니 한 번만 갖다 주라 이쪽으로. 자, 태양이 마지막에 여기 올라서 인사하자. 자, 알았어. 자, 저희 태양이가 마지막으로 귀엽게 꽃바구니를 한번 기다려보았고요. 자, 그럼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저희 두 명의 훈련사가 인사드리고 오늘 프로그램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저희 프로그램 모두 마치고요. 자, 홍보관에 가시면 진돗개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홍보관을 해보시면 진돗 놀이터라고 해서 큰 개랑 작은 개들이 있습니다. 진돗 놀이터 후에 보시면 미니 동물농장이라고 해가지고 미역개 샘플들이 있으니까요. 그쪽 활용하셔서 관람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자, 태양이 바로 뒤로 가자. 다은이가 5살. 제인이도 할머니 수소에서 할머니보다 더 빨리 눈을. 야, 너무 빨리 눈 많이 받았던 거 아니야? 5살. 야, 목이 벽에 입혔나? 어? 목이야. 집이 싫어.
솔직히 좋은 것 같아요. 개거품도 안 나온다. 녹아가 중발해가지고 이빨에다가 다가 되면은 뭐야? 개거품 개거품 나와? 어 죽었네.